경찰관들이 개인일의 의경들을 부려먹었다는 투서가 접수돼 전보에 감찰까지 받게 됐습니다. 경찰에 자기소개서를 써주고 자녀의 대학 자기소개 쓰는 것도 도왔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청주 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경찰 4명이 전보 조치됐습니다. 의경 13명이 국민신문고에 넣은 투서 때문이었습니다. A4용지 2장 분량의 투서에는 의경들이 대신한 일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한 경찰은 딸의 대학 입학 자기소개서를 새벽에 잠도 재우지 않고 대원 2명을 시켜 첨삭시켰다는 내용부터 경찰학교 교수직에 지원하기 위한 자기소개서를 대원에게 대필을 시켰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의경이 원해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라 그 전역한 대원이 저한테 도와준다라고 해갖고 그렇게 해준 거라고요. 이 밖에도 무기고열쇠를 직원이 아닌 대원이 가지고 다니게 했다는 주장과 부대 돈관리와 외출증 발급 업무도 떠넘겼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